1년 동안 욕을 먹었으면 해탈도 한번 해보고 싶어야지. 돌로 찍어. 어떠세요? 대결 딱 끝났는데. 얘기를 끝마치지 못한 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또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.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뒷이야기 너무 궁금해하실 거예요. 그리고 또 멘탈 코치로 오셨으니까 이 불쌍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좀 주십사. 어디에서 얘기를 끝났었냐면 역겨운 말장난 좀 그만하세요. 작작하세요. 밑도 끝도 없이 그 이야기가 딱 왔을 때 평상시에 제가 봤던 악플들과는 좀 결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나를 향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지금 많이 힘든 건가? 라는 생각이 좀 그날따라 뭔가 느껴지셨군요. 네, 그래서 뭐라고 답을 보냈냐면 역겹게 들리셨어요, 제 말이. 그랬다면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틀면 나오는 CF 같은 사람이 아니다, 나는. 그러니까 굳이 저를 찾아서 보고 저한테 이런 걸 보내시는 것은 본인에게 상처가 돼요. 힘든 일을 스스로 하지 마세요.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라고 하나 딱 한 줄이 왔더라고요. 근데 그로부터 2주 뒤에 하나의 DM이 그분한테서 또 온 거예요. 자기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날이 서 있었고 파풀이를 하셨구나. 네, 파풀이를 한 거예요. 당신 말을 듣고 보니 진짜 내가 당신도 공격하고 나 스스로도 공격하고 있었군요. 너무 미안합니다. 사과합니다. 라고. 근데 그 걱정은님이 하신 그 말의 이면에 있는 것을 그분이 캐치를 하셨네요. 다 주고받지 않았지만 그렇죠. 이 말과 말 사이에 밑에 뭐가 왔다 갔다 한 거죠. 조금의 원망도 없진 않았어요. 근데 저도 그 글을 보니까 그 순간 그것마저 다 녹아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잠깐이라도 진심으로 이런 것을 보낸 사람에게조차 조금 따뜻한 마음을 낼 수 있다면 아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? 나도 솔직히 힘들어요. 네. 다 먹고 살기 힘들죠. 왜 그래?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. 그래서 그냥 그래요. 저도 모르는 사람한테 10년을 이유 없는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나도 사랑받고 싶고 따뜻한 말만 듣고 싶은 한 사람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그 억하심정이 저도 없지 않았어요. 근데 그간의 어떤 속상했던 것을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나도 무장해제가 돼서 아 이제 그냥 나도 나한테 욕 날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사랑받고 싶은데 그게 안 해결돼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라면 나도 이제 내려놓자. 가시가 왔다고 해서 가시로 푹 한 게 아니라 가시가 왔을 때 안아주면 끝. 썰리겠는데요? 그럼 돌 차를 돌로 찍어. 가시 왔을 때 가시로 대적하지 말고 가시를 잘 넣어주는 뭐 칼집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분의 DM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다 결국은 누군가의 안 좋은 소리에 노출되고 그쵸. 험한 말을 듣게 되고 그 공격 앞에서 미움을 미움으로 돌려줄 게 아니라 미움을 다시 한번 따뜻함으로 반사! 맞아요. 누굴 미워하면 자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. 예. 마음속에서 분노를 없애야 돼. 그래서 어떤 말을 듣든 꿋꿋하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래서 그런가 봐요. 말하는 투도 그렇고 왜 이렇게 약간 해탈하신 것 같지? 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, 실제로. 해야지. 이렇게 10년 동안 욕을 먹었으면 해탈도 한번 해보고 죽어야지. 뭐 언제까지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. 이러면 미워하면 미워하는데 그건 당신 문제죠. 뭐 언젠가 알아주시겠죠. 그리고 안 알아주면 뭐 어때요. 그죠? 멘탈 코치 맞으신. 맞아요? 네, 맞네요, 맞네요. 됐나? 거의 부처님 말씀 같지 않아요? 네. 가보니, 가보니. 오! 이거 괜찮은데? 유튜브 하나 파자.